응급의료 전용 헬기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정비할 수 있는 경납고 설치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제주도는 예산 40억 원을 투입해 내년 2월까지 제주공항 내에 774제곱미터의 경납고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닥터 헬기는 중산간인 서귀포시 남원읍 수막리에서 대기했는데 기상 악화 때는 이착륙이 어려워 응급환자 이송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2022년 11월 도입된 닥터 헬기는 지금까지 63차례 응급환자를 이송했습니다.